도수치료는 며칠 간격으로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발병 후 2주 이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스테로이드를 고농도로 복용해 주셔야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발병 후한 달에서 두달 사이, 이 시기에 도수치료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신경마비 도수치료와 보톡스 치료를 받는 분들의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수치료는 며칠 간격으로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시기별, 상태별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발병 후 2주 이내 급성기, 이완성 마비 상태일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네, 스테로이드를 고농도로 복용해 주셔야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첫 2주 동안은 왈러 변성 때문에 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 시기에는 도수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호전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에 도수치료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환자분들의 마비된 쪽의 근육에 감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근육이 여기에 있다라고 뇌에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 근육은 이완이 될수록 더잘 움직인다라고 했었죠. 아주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완될수록 더잘 움직인다. 몸처럼 근육을 키워서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얼굴은 이완 을 시키는 것으로서 더잘 움직이게 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완을 시켜서 미세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기에 마비된 쪽의 얼굴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겠지만 그나마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배경을 만들어 놓는다. 기초 백그라운드 작업을 해 놓는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의 신경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그때그때 얼굴 회복에 맞춰서 치료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입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은 매일 도수치료를 받게 됩니다. 2주 동안 왈러 변성 때문에 도수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은 나타나지 않지만 신경이 돌아오는 길의 감각을 계속 살려주는 거라는 이야기는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2주가 지나면 왈러 변성이 끝나고 신경 재생이 시작이 됩니다. 제대로 된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3주 차쯤 된 환자분들에게는 일주에 2, 3회 정도의 치료를 추천을 드립니다. 환자분의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발병 후한 달에서 두달 사이, 급성에서 아급성기 사이인데 이때는 연합 운동이 없는 불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에 두번 정도의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신경이 회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작게 천천히 쓰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개월까지는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근육의 분리별 움직임을 익히고 선택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얼굴에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건측 보톡스를 통해서 건측의 움직임을 과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대칭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얼굴의 움직임이 조금씩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집에서 하는 홈 스트레칭과 홈 트레이닝이 또한 중요합니다. 도수치료를 하면서 배우는 걸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 도수치료를 통해서 3S, Slow, Small, Symmetry 이것을 연습을 하면서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인 연합운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